수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바로 그때. 난 너를 원해 간 거야. 나 남수는 이번엔 잡을 거예요. 꽝은 한 번뿐이에요. 확률적으론 이번엔 나오게 돼 있어요. 그럼 사수로 잡을까요? 통계학적으로 안 나올 수가 없다. 이 날씨에, 이 온도에 광어가 내 앞에 안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. 사실은 낚시를 잘하는 사람은 50대 50의 확률로 광어를 낚는다. 오호! 우! 우! 작아! 우리 자연산 광어 이제 자연으로 돌려보내줍시다. 이야, 네가 사람을 잘 만났구나. 35cm 미만은 놓아주어야 한다. 내가 잡은 애들 중에 제일 작아. 우! 잡을 줄 알고 놓아줬는데 확률적으로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. 이제 잡을 때가 되었는데 이상하다. 아직 확률의 신, 통계의 신은 나에게 손을 들어주지 않았던가. 하지만 계획 따윈 세우고 싶지 않아. 기둥 여기까지 나 있거든. 네. 뭐 안 나 있겠냐? 나 있을 것 같지 않냐? 낫겠죠. 그지. 여기 갈까? 네. 응. 이렇게 쳐서 여기. 인생 무상이라고 했던가. 우리 무상이라고 공짜로 얻으려면 개고생을 해야 된다. 아, 인생 무상. 내 발로 뛰면 무상, 배 타면 유상. 와, 아씨, 내가 먼저 잡아야 되는데. 이야, 살아있네. 자광. 문어 선생 1편에 나온 원주민 군이 먼저 광어 한수를 했다. 바로 그때. 야, 왔어! 뭐야 이게! 아! 나는 거짓이 없고 평화로운 세상을 바란다. 내가 잡기 좀 찍어줘. 야! 야! 야, 씨! 알았어. 포인트 선택, 파도, 바람, 이 캐스팅 능력, 이 모든 다섯 가지 힘이 조화를 이루어서
돼요. 왜? 아! 마트에서 공세 온 도르고. 장난하지 마세요.